발목 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접하는 치료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침을 맞는 경우도 많고요. 인대 강화 주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사치료, 또 체외 충격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지 헷갈립니다. 어떤 치료를 받든지 큰 부작용 없이 잘 낫는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교과서적인 치료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의 몫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발 건강을 책임질 명의를 모시겠습니다.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목 삐었을 때 초기 대응 방법,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얼음찜질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은지, 언제까지 디디면 안 되는지, 기브스, 보조기, 목발 등은 또 언제까지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운동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한 것은 본인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다쳤다면 일단 운동을 멈추고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심하게 삐어서 많이 붓고 멍도 들고 아파서 디딜 수도 없는 정도라면 인대는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골절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선 다리를 가급적 높이 올려놓으세요. 다친 부위는 속에서 출혈도 생기고 또 면역세포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금방 부어오르게 됩니다. 붓기를 빼려면 근육운동이 필요한데 지금 다쳐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리를 아래쪽에 내려놓고 있게 되면 아래로 내려갔던 피와 림프액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리가 더 붓습니다. 액체는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으면 붓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찜질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통증 완화 효과는 있지만 치유 과정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다친 직후에 통증 완화 효과를 위해서 잠깐 동안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오래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 20분 정도 떼었다가 다시 10분 정도 대주고 20분 정도 떼었다가 다시 10분 정도 대주고 하는 식으로 2, 3회 정도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치고 6시간 이상 경과된 후에도 얼음찜질을 계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얼음찜질을 계속하는 것은 치유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압박붕대로 다친 부위를 감아주세요. 붕대는 약국이나 일부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를 감아주는 것은 초기에 심하게 붓는 것을 좀 예방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붕대를 감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발목의 자세는 이렇게 90도로 해주세요. 발목이 이렇게 축 처진 상태는 다친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붕대를 감으면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고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발목을 이렇게 90도로 딱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90도로 딱 뒤로 젖혀주면 파열된 인대가 서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붕대는 발목만 감으시면 안 되고 발등과 발목을 같이 감아주셔야 됩니다. 발목만 감게 되면 발등이 퉁퉁 붓게 되기 때문에 발등부터 시작해서 몇 바퀴 감고 나서 발목으로 올라가서 팔자로 발목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붕대 감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발등 쪽에서 보셨을 때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붕대 감기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친 인대가 모이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감으면 붕대 감기를 하다가 인대가 살짝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발목을 삐끗하면 절대로 디디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발을 딛고 체중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인대나 손상된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하는 게 아니라면 적절히 딛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디뎠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않고 느낌상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살살 디드셔도 됩니다. 디뎠을 때 상당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딛지 마시고 목발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빨리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선 골절이 동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뼈가 괜찮은지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일반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대가 파열됐는지 여부는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러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대가 완전 파열됐다 하더라도 기부스와 재활 치료로 자연적으로 그냥 잘 낫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검사해서 꼭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면 그때 가서 해보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검사에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깁스나 보조기를 하는 이유는 다친 부위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인대가 파열됐는데 계속 발목이 덜렁덜렁하게 둔다면 손상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아물 때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깁스나 반깁스는 발목을 완전히 고정해서 위, 아래, 안쪽, 바깥쪽 움직임을 모두 제한하는 거고요. 보통 발목이 삐끗했을 때 사용하는 보조기는 발목의 위, 아래 움직임은 허용을 하지만 양쪽 옆을 단단하게 지지해줘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따라서 다친 정도에 따라 처음부터 붓기와 통증이 심하지 않고 디딜만한 정도의 손상인 경우에는 바로 보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붓고 아픈 상태에서는 깁스나 반깁스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조기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정답은 Take it easy입니다. 영어로 take it easy 라고 하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 라는 뜻인데요. 원래 easy는 쉽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external ankle support for up to 1 year 의 약자입니다. 즉 발목 겉에 착용하는 보조기를 최대 1년까지 착용하라는 거죠. 에이 무슨 보조기를 1년씩이나 하냐 라고들 하실 텐데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70% 정도 회복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70% 정도 회복되었는데 80, 90, 100%의 힘이 가해지면 그 조직은 다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00% 회복될 때까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조기를 1년 내내 계속 착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삐끗할 우려가 있을 때는 착용하시라는 겁니다. 삐끗할 우려가 전혀 없을 때는 안 하고 걸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곳을 많이 걷는 날이나 삐끗할 우려가 높은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는 날에는 보호를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는데 거추장스럽고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조기를 착용해도 달리기나 점프력 등의 운동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라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프로농구 선수들이나 미식축구 선수들도 발목을 한번 심하게 접질린 다음에는 경기를 뛸 때 보조기를 착용하고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뛰었을 때 실제로 훨씬 덜 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심하게 삐끗해서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평소 다닐 때에도 보조기를 착용한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보조기를 풀러도 되는데 삐끗할 우려가 있을 때는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금방 약해지는데요. 관절 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는 운동을 계속 해주면 근육이 그렇게 크게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재활 운동으로 발목 강화 운동을 같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쳤을 때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손상을 예방하고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재활 운동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발목을 삐끗했을 때 치료의 원칙입니다. 끝. 감사합니다.